새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부르심으로 5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악은 불을 켜서 험한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중성교구를 섬기시는 최인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성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같이 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끝나는 우리 예배 모든 순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짧은 한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찬송한 것처럼 지금 어둠 속에서 지금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식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주위의 친구들 사이에 또 우리 모든 세계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작은 얼마 되지 않는 숫자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숫자지만은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주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말과 행동이 모범이 돼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주님이여 혹시 우리들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특히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분들 있으면 주님 빠른 시일 내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가정들을 한번 다시 주님이여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사시는 분 있으면 주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들 부모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자녀들 중에 주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알았지만은 또 주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부모 입장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또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여 교회를 한때는 잘 섬겼지만은 주님이여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방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주님이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는 삶을 보고 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오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여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갖고 또 한 주를 살아나갈 때 주님이여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석한 모든 분들의 기도가 주님이여 응답받고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예스든지 노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가면 기다리게 하여 하시게끔, 주님이여 분명히 한 것은 확실한 대답을 갖고 이 시간 가시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새벽 전환이 주님의 도움도 풍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소문이 나서 주님이여 많은 분들이 더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사정과 또 씨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지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참 연구해야 할 굉장한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쭉 새벽마다 공부를 합니다만은 1장부터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 교회로 임하게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축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축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핍박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을 흩어뜨리십니다.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는 잘 되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뜨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당구를 이렇게 뭐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저는 명칭도 잘 모릅니다만은 왜 그 당구 게임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공들을 그 중앙에다가 다 이렇게 딱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 하나를 가지고 딱 그놈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똘똘 뭉쳐있던 것들이 이렇게 쫙 퍼지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똘똘 뭉쳐있었어.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서로 교제하고 뭐 나누어주고 이런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복음이 좀 이렇게 원심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심력적으로 계속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마치 우리의 심장에 피가 이제 모여들었다가 다시 온몸으로 나가야 이제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피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처럼 건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은 찌는데 건강하지 않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살이 찌면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 나오면 다 사장이라고 그랬고 근데 요즘은 이제 개념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는 세 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첫째가 로마고 둘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아폴로와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그 근처에 있었고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서 무역의 그런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 집사가 이 안디옥 출신이었고요. 특별히 이 안디옥은 이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굉장한 그 교부들, 당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 안디옥 학파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 학파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하나님의 황금의 입이라는 골든 마우스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위대한 설교가 요한 크리소스톰 이런 사람들이
이 안디옥 학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세는 크지 않은 그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계 선교의 그런 중심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새벽에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어떤 교회를 쓰시는가? 또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뭔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갖지 못한 그런 장점을 이 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었는가 하면은 첫째가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아주 오래된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의 교회는 미션, 선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아예 이렇게 딱 단정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욕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정통파 유대인, 검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양쪽 머리를 이렇게 곱슬로 따고 그 브루클린에 가면 그분들 사는 동네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우리 코리안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코리안 비즈니스에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유대교를 소개하는 적 있었나요? 결코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처음에는 전했어요. 그러다가 헬라인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인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식사를 했어요. 그 베드로도 굉장히 이렇게 열린 사람이었죠.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했다. 그 이제 보자기 환상도 보았고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열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그걸 문제 삼았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계속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한테 되게 책망을 받죠.
당신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렇게 오래된 관습과 전통에 얽매여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선교하기 전에 요나가 탄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십니다. 니느웨로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을 통해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에게 먼저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공동체였지만은 그 안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우리가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릇을 볼 수 있는데 13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교회 안에는 또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나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거기까지. 누구와 누구들이 있었다고요?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대목을 뭐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규절을 읽는데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뭐냐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고 교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신령파. 아주 영성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기도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이클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 그런데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말씀 운동. 말씀이 제일 중요해. 선지자들은 아니야, 아니야.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드라이하다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아우 재미없어 그 사람들.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말씀 운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쉽고 또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하나도 안 보고 말씀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어요. 서로 성향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었어요. 한쪽이 은혜라면 다른 한쪽은 진리였고 한쪽이 불이라면 저쪽은 칼이었고 한쪽이 불타는 가슴이라면 한쪽은 차가운 이성이었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참 놀라운 그래서 소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안에 통일성 그것을 이미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 13장 1절 그 다음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교회 안에 또 어떤 다양성이 있었는가를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그 교회에 중심 인물들을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바나바, 성경 교사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니게르라, 니게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니그로, 이렇게 나와요. 니그로. 이것은 이 명칭으로 봐서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왕의 그 일가 친척도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아시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는 평범한 보통 사람도 있었고 마나인과 같은 로열 패밀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도 있었고 낮은 사람도 있었고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도 있었고 보통인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릇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그 포용력이었어요. 인종적으로도 다 포용했고 신분적으로도 포용했고 그리고 영성의 차이도 다 서로 이렇게 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릇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다손 치고 나는 내 그릇은 어느 정도냐. 어떤 분이 낚시질을 하는데 보통 사람은 큰 고기를 잡고 작은 고기는 놓아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해요. 작은 고기는 망에 담고 큰 고기는 놔주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있는데 후라이팬 사이즈가 요만해가지고
큰 놈은 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가, 우리의 그릇의 사이즈가 요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놈을 보내주셔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고민이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물론 늦기 전에 빨리 시집 장가를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1차적인 고민도 있지만 2차적인 고민도 있어요. 혹시나 이 녀석이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모님들 한 번쯤은 또 다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꼭 뭐 핏줄이 같은 사람끼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문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그런 그 요소를 젊은 사람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속에 그런 미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이렇게 말하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참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가 돼가지고 너는 한국 사람하고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한판 싸움을 또 해야 돼. 아빠는 뭐 인종차별에 뭐 아직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나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 그렇게 포용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릇이 그만큼 이제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후라이팬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돼가는 거예요. 한때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교회를 쓰지 아니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났고 저들의 마음이 넓어졌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첫째 구했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제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큰 비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교회의 성도답게 우리의 내면도 좀 평수를 넓히고 좀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관용과 포용의 폭을 넓혀서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셨지. 나에게 없는 것이 저분에게 있지. 또 저분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서로 보완해주면서
주의 몸을 견고히 세워 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불러 모아 주신 거야. 참 두루두루 나와 다르지만 참 고마운 분들이야. 저분들이 없다면 큰일 날 뻔했어. 목장 안에서도 또 섬기는 각 기관 안에서도 서로서로를 이렇게 포용하고 기도하는 그런 넓은 마음의 그런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North America 414 Window Conference를 주강사로 인도하러 이제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414 Window 운동이 주로 미국 바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유럽에서.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대륙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들이 강하고 그리고 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북미 대륙에서 처음으로 이제 414 윈도우에 대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강사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변화되면 세계를 섬기는 이 나라가 변화되면 이 414 윈도우의 이 바람이 더욱더 이제 모멘텀이 붙게 되고 땅끝까지 구석구석까지 그래서 세계의 선교를 촉진하게 되고 세계의 복음화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대망하게 되는 놀라운 또 다른 매듭이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같은 기간에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가서 이제 414 윈도우 운동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섬기고 오게 될 것입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 가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한 몸으로 두 군데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은 제가 이제 대신 가서 섬기게 되겠습니다. 세네갈이라고 하는 웨스트 아프리카의 중앙 그 서쪽에 있는 맨 끝머리 나라입니다만은 그곳에는 그 프렌치를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한 대여섯 개 나라에서 한 300명이 모여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로 컨퍼런스를 갖게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 담임 목사님 버키나파소에 가셔서 또 수천 명의 교단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불을 지르고 오셨는데 이제 그 후속 모임으로 이렇게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겠습니다. 영어도 잘 안 통하고 영어로 말하면 옆에서 프렌치로 통역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거의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다 90%가 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보고하고 또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안디옥 교회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세계를 선교하는 전초기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셨는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익숙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때때로 포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이 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불필요한 고정관념은 하나씩 하나씩 다 부숴뜨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거니와 앞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414 윈도우 이 운동이 이제 저 시골 구석에까지 골고루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퀸즈와 맨하탄과 뉴저지와 아틀란타와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세계 각처로 이제 이 아름다운 운동이 계속해서 연결되게 하시고 네트워크를 이루게 하시며 가는 이들과 뒤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튼튼히 세워가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맡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컨퍼런스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 함께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따르는 표적과 함께 확실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북미와 또 저 서아프리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며 또 저들의 삶 속에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과 한 주간의 삶을 전능하신 주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달 말에 있을 우리 장경동 목사님 초청 행복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제 퀸즈와 또 뉴저지에서 본격적으로 홍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달픈 이민 생활 속에서 복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초청하십시다. 그래서 새 힘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드리십시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푯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번에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 컨퍼런스를 위해서 또 다가오는 우리 전도 축제를 위해서 주 앞에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십시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또 간섭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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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온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